와, 사람들이 안 보이네. 저 서울 동작구에서 출석하고 있는 이기규환입니다. 동작구는 강북에서 한강 대교를 지나서 남단에 딱 섰을 때팔 벌리면 거기가 앞쪽이 전부 다 동작구입니다. 왼쪽으로 서울 국립묘지, 그다음에 흑석동에 중앙대학교 있죠. 그다음에 상도동으로 와서 숭실대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오면은 김영삼 대통령 자택이 그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노량진역, 노량진 수산시장, 장승배기, 그다음에 보람의 병원, 보람의 공원, 이렇게 좀 괜찮은 동네. 그래서 노량진 수산시장 오시면 연락하십시오. 제가 간증드릴 제목은 고기를 먹으러 교회에 간다. 재밌죠? 이따가 고기가 뭔지 밝혀질 겁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교회에 어떻게 나가게 되었는가, 사랑 침례교회에 오게 된 배경, 와서 좋은 점, 와서 느낀 점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회에 나갈 뻔 했던 적이 두번 있었습니다. 두 번.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는 것을 포기할 뻔 했던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결혼하고 한 3년쯤 되었을 때 기억합니다. 그날 어느 날 야간 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회사 차로 퇴근하려고 하는데 그 차량을 관리하는 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안 되냐? 그랬더니 사적으로는 차를 운영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왜 사적입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혼자 타고 가니까 사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에 제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했더니 그 차가 저희 집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혹시 직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집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집사 대단하구나. 나도 빨리 그 교회 등록해서 집사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집사가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하지? 그날 차가 만약에 안 왔으면 제가 교회 다닐 뻔했어요. 근데 차가 오는 바람에 교회 안 간다. 그 집사가 그 정도 수준이고 그런 집사가 다니는 그런 교회라 그러면 나갈 필요 없다. 그래서 안 나갔어요. 그래서 그 길로 한 10년 동안 교회를 멀리 했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똑같아요. 너 때문에 안 나간다. 못 나가겠다. 집사 때문에 못 나가겠다. 권사 때문에 못 나가겠다. 심지어 목사 때문에 못 나가겠다. 이러잖아요,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한 10년 정도? 근데 그때 신기하게 아무도 또 접근해 오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짐접해 교회에 이제 알아서 나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찬송가를 부르면 집에서 들릴 정도로 가까운 데에서요. 그래서 예배를 보고 가려고 하는데 누가 잠깐 보자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뭔데요? 했더니 당신은 죄인입니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죄인이라는 소리만 안 했으면 다녔을 거예요. 아, 격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라 하니까. 내가 나처럼 착실하게 사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막 거부감이 내부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교회의 점심 식사가 짜장밥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라고 그러던데 전도사 그분이 오늘 그 교회에서 특별하게 짜장밥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점심 꼭 드시고 가시고 교회는 천천히 좀 알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저 짜장밥 먹었을 겁니다. 근데 안 먹고 그냥 왔거든요. 이제 전도사라면 우리가 이제 좀 공부를 해보면 로마서는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수신자가 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뭐가 궁금한지 한마디만 물어봤으면 난 이런 것도 궁금하다 그랬을 텐데 그냥 대뜸 죄인부터 나오니까 그게 아마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4영리인가 5영리인가 그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거. 근데 저희 그 애들 애삼촌이 엊그저께 집에 와서 그 형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70이라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곧 가실 때 됐네요. 참 너무 신뢰가 되는 말일지 몰라도 저 친하니까. 근데 그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뜨끔한 게 있나 봐요. 아니 그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거부감을 어느 면에서 거부감을 갖는지 이런 거를 알고 전도를 하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는 걸 포기할 뻔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교회 어떤 교회에 갔더니 그 처음에 바나바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 그래서 저는 바나나를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바나나. 그래서 뭐 바나나 바나바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게 바꿔 쓰고 나눠 쓰고 또 바꿔 쓰고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아하게 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바나바는 이제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을 이제 빨리 교회에 정착하도록 안내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야 이거 괜찮은 교회네 이 교회.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다녔습니다. 한 달 정도 다녔는데 그 바나바님께서 뭘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저 여기 바나바님. 하박국은 몇 번이나 보셨어요? 그랬더니 바나바님이 내가 그 사람을 왜 만나? 이러는 거야. 그러면 신명기도 안 보셨겠네요? 당연하지. 그럼 민수기는요? 내가 그 여자를 왜 만나? 이런 이 정도 바나바가 그 사도 바울을 일대 스타로 올린 사람 아닙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바나바 수준이 그 정도라서 지금까지 제가 세 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야, 나는 교회랑 안 맞나 보다 하고 이제 포기할 뻔 했어요. 그런데, 아니야. 네, 혼자 알아볼 거야. 해가지고 독학 했어, 독학. 그, 신앙생활 독학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유튜브 있죠? 유튜브. 유튜브를 계속 보기 시작했어요. 하모 목사, 옥모 목사, 유모 목사, 조모 목사, 이런 분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구원이 이렇게 말이 많아요. 구원에 대해서. 다시 태어났다, 거듭 태어났다, 중생했다. 어둠에서 햇빛으로 왔다. 구원이라고 한마디 하면 될 건데, 뭐 이렇게 설명이 많은지 되게 헷갈렸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 유목민 생활을 이제 시작했는데, 그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창조를 믿는 거였습니다. 창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 영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창조를 믿기 위해서 창조과학회를 알게 됐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게 창조과학회가 1993년도에 설립한 단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속해서 한 1년 정도 봤어요. 거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동영상 하나가 보통 2시간입니다. 2시간. 2시간. 그때 한 60편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거의 다 봐가는 과정에서 이건 난 도움이 안 된다 하고 이번에 한 편만 보고 안 믿어지면 끝낸다 그렇게 하고 보는데 저기 제 눈 모습하고 그다음에 그 모기 모양이 나오는 모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나왔습니까? 아니 눈
눈 보면서, 야, 이렇게 보석같이 찬란하구나. 눈 보고. 그 다음에 목이, 그러니까 눈은 지금 무생물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무생물이고, 다음에 이제 이 모기가 이제 생물인데, 저기 지금 빵 같은 게 그 모기 얼굴입니다, 얼굴. 야, 그래서 거기서 아주 동영상을 멈춰놓고 한참 동안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저절로 생길 수 있을까? 저절로. 야, 이게 누군가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나중에 알았는데 그걸 지적 설계자라는 이제 용어를 쓰더라고요. 지적 설계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릎을 꿇었죠. 그래서 창조를 믿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해야 되는데, 아, 진짜 예수님 영접은 저한테 더 어려워요. 창조 믿는 것보다. 창조 믿는 것보다. 그래서 그때 그 유튜브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면 4대 복음서를 읽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4대 복음서를 계속해서 읽었어요. 근데 안 하다요. 안 하다. 그래서 이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겨우 창조 믿어 놓으니까 이게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찬송가를 듣게 됐는데 제목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있는데 그걸 다 읽고, 그러니까 다 듣고, 이 4절까지 듣고 났는데 얼굴이 이상한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아, 저는 눈물이 잘 안 흐르는데, 야, 이게 내 웬일이지 하고 고개를 흔들었거든요. 그 3절, 4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빌라도 4절,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거기에서 무너졌습니다. 거기서. 1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1절을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해 순종의 피를 흘리셨네. 그러면서 그 4대 복음서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이걸 가사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야 찬송가가 성경에서 나오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저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릎을 두 번 꿇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 한 번은 창조주 하나님께 꿇어야 되고 한 번은 구원자 하나님께 꿇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대로 그다음에 정확하게 그 정리가 안 되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흔든다고. 그렇게 해서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랑 침례에 오게 된 거죠. 유목민 생활을 끝내고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그 목사님 설교를 한 1000편 정도 봤습니다. 1000편이면 한 3년 정도 되거든요. 3년. 그래서 제가 2018년 12월 달에 왔으니까 사실상 2015년부터 여기 송도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낯설지가. 그래서 2018년 12월 달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안 하는데 그 처음 오면 목사님하고 점심 식사하잖아요. 그때 목사님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우편에. 왼편이 아니라 우편. 그리고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 1000편 정도 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 반 정도 보셨네요. 반 정도. 그래서 그때 2000편 정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더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사랑침례교회 간다고 하니까 저희 딸내미가 아빠 교회를 왜 옮기는 거야? 고기 먹으러. 고기 먹으러. 그 무슨 고기 주는데? 한번 알아맞혀봐. 그랬더니 쇠고기? 아니야. 돼지고기? 아니야. 닭고기? 아니야. 아니 그러면 언제 주는 거야? 설교 시간에. 아, 그 교회는 식사하면서 예배 봐요? 뭐 그렇게 묻는 거야. 그래서 그 베드로 전서 2장 2절 갓 태어난 아기로서 말씀에 순수한 것을 사모하라 그걸 읽어주고 이 전말한 거다. 젖이 그래서 야, 내가 물어봐. 또 애가 태어나면 맨 먼저 뭐 먹니? 우유. 그 다음에 이유식. 그 다음에 고기 먹지. 그래 그 고기. 그래서 나는 이제 우유하고 그 이유식은 이제 그만 먹고 좀 딱딱한 고기 먹으러 간다. 그래서 너도 고기 먹으려면 사랑 침례 가자. 그랬더니 아니야. 아빠 나는 아직 그 우유나 이유식 단계지 고기 먹을 단계는 아니야. 그래서 지금 거의 3년째 우유 먹고 있어요. 우유 먹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사랑 침례교회 처음 오면은 부닥치는 게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킹 제임스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야, 킹 제임스가 뭐냐? 그때 정말 무식했어요. 킹 제임스? 그래서 찾아보니까 제임스 왕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제임스 왕. 그래서 영국에서는 제임스 1세, 저쪽에 스코틀랜드인가? 그쪽에서는 제임스 6세라고 부르더라고요. 똑같은 왕인데 그때 이제 통일을 했나 봐요. 통일을. 그래서 근데 제임스 왕인데 그 훈정력은 또 뭐야? 훈정력? 그래서 찾아봤죠. 그랬더니 왕이 직접 번역을 지시하고 제정하고 권위를 부여했다는 뜻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이제 여기까지 알았는데 그랬더니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없는 구절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성경 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뭐 그러다가 이제 설교를 계속 듣고 그 이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때 떠오른 단어가 이제 EEJ라는 거예요. EEJ.
그러니까 이 제의는 그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뜻이거든요. 중국 한나라 때 그 등훈이라고 하는 장군이 써먹었던 전법에서 나온 이제 고사성어인데 그거를 저기 명지대학교 윤원구 교수라는 분이 이 이공제공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저 그 이공제공은 뭐냐면은 공산주의 이론으로 공산주의 이론을 제압한다는 거야. 그 공산주의 이론은 실천 이론과 선전 이론으로 이렇게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선전 이론을 실천 이론으로 제압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그 87년도에 전대협이 결성되고 했을 때 공산주의 이론에 대해서 한 3년간 강의를 하러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을 잘 알고 있는데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평화라고 하잖아요. 평화. 평화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실천 이론에 보면은요. 자본주의하고 부르주아지가 완전히 타도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평화 얘기하면은 그렇게 고지고지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얘기하는 평화가 뭐냐라고 꼬치꼬치 깨 묻고 걔네들 입을 보는 게 아니라 발을 봐야 돼. 발을. 그래서 이제 이 킹 제임스 성경 제 여타 성경이라고 말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으로 여타 성경을 제압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 핸드폰에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맨 위에는 그 베드로전서 2장 2절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는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12장 29절. 근데 저 이제 구성을 보면 위에 킹 제임스 성경이 있고 그 밑에 개역 성경이 있고 그 밑에 그 킹 제임스 성경 영문이 있습니다. 영문이. 그래서 저 핸드폰에 그 리포브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어플을 다운 받으면 이제 저런 게 뜨는데 저렇게 정렬을 저렇게 하면 됩니다. 정렬을 저렇게 하고 이상한 부분은 저렇게 노란 색깔로 칠해놓고 이 보면 금방 표시가 나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다 알잖습니까?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말씀의 순수한 젖인데 그 대목에 개혁성경으로 내려가면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되어 있잖아요. 신령한 젖.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면 킹제임스 성경은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쪽은 구원에 이르게 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제 저 가끔 그 아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야 이거 한번 보자. 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뭔지 한번 설명해 봐라. 근데 여기 보면은 순수한 말씀의 젖이잖아. 그리고 여기는 성장하게 되는데 여기는 구원한다고 돼 있잖아. 이렇게 해서 이 대비를 시켜주면 꼼짝 못하는 거야. 꼼짝 못해. 그래서 여러 번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저기 처음에 부딪혔던 킹 제임스 성경의 의문점과 우수성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 그 인쇄가 열심히 되고 있다고 하는 킹 제임스 성경 잘 나오도록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원인데요, 신학원. 저 신학원 다니기를 너무 잘했다 생각합니다. 신학원 그 과목 편성이 거의 환상적입니다. 처음에 창세기를 공부하고 바로 요한계시록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으로.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다는 시작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세상이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로 딱 와서 마태복음을 공부합니다. 그 마태복음에서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대한 역사인데, 그거를 잘 모르면 그 굉장히 오해를 하고 걸려 넘어진다. 자칫 잘못 해석하면은 행위구로 넘어간다. 이런 걸 배우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아, 바리새인과 그, 저기, 사두개인이 갑자기 튀어나오는지, 왜 튀어나오는지 이런 걸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신학을 공부하네, 조직신학. 저는 여기 이제 공부하면서 신학이라는 게 아, 하나님을 공부하는 학문이구나. 그래서 신학원이라고 이름 붙였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조직신학에 들어가면은 그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뭐 이런 거 다 공부하고 천국, 지옥, 사탄 막 이런 거 우리가 궁금한 거 있죠.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원의 과목 중에 조직신학이 그냥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 아, 저는 그 성막과 이스라엘 명절 공부하면서 아주 그냥 온몸이 전율을 느꼈어요.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 잡아다가 바치고 뭐 제사 지내는구나 정도만 알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온통 예수님 덩어리예요. 예수님 덩어리.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구원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 와, 그거 보고 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다 가면 거짓말이에요. 그랬어요. 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막 있죠? 성막. 이걸 일부러 갖고 왔는데, 요 책 있죠? 요 책. 이 책 꼭 보십시오. 아, 이 책 무조건 보시려고 그러면 신학원에 입학하시고요. 신학원에. 자, 그래서 이제 저 신학원을 이제 나오고, 오뚜기가 됐습니다, 오뚜기. 오뚜기는 흔들리지는 하지만 넘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원까지 딱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나는 넘어지지는 않겠다 하는 그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학도 하고 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웬만한 궁금증은 다 해결했는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안 되는 게 저한테.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다 아시다시피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사랑을 해야지 하면서도 금방 화내고 예? 그 다음에 뭐 온유하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야 그것도 몰라 하면서 또 짜증내고 그 다음에 절제 저희가 저 바둑을 좋아하거든요. 바둑 아마추어 한 사단 정도 되는데 아마추어 사단이면은 5천 명당 한 명 정도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세 판 정도 두는데 한 판 둘 때 한 30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시간 30분을 하루에 까먹는 거예요. 끊어야지 하는데 안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엄청 고민하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 이 교환의 열매가 아니라는 걸 내가 맺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성령님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게 농사의 원리입니다. 농사의 원리. 농사가 잘 되려면 한 알의 씨가 떨어져야지 풍성하게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결국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거기까지만 알아낸 거예요, 일단. 그래서 집에서 밤에요?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짧다가 막 팔 아플 때까지 막 30분, 1시간 정도. 그런데 신기하게 매달렸다가 나오면 있잖아요. 마음이 너무나 편안한 거야. 막 그 온유할 것 같고 막 절제가 될 것 같고 사랑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10분밖에 안 간다는 거야. 10분. 그러니까 10분, 그러니까 죽었다고 간주하고 딱 사람 보면요, 여자 보면요, 여자로 안 보여요. 그냥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10분 딱 지나면 여자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뭐냐면 이 기간을 연장시키자, 시간을. 죽었다가 살아나는 시간을 연장시키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옛 사람이 안 죽으니까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그렇게 그 탄식했던 게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에 그 간증할 기회가 있으면 시간을 늘린 비결과 제 딸내미가 사랑 침대에 와서 고기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